네,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은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제 철강을 조금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성 차장께서는 보시는 이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?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 원자재, 뭐 유가도 그렇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이 어떤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많아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.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 공급 부분이 좀 제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들이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특히 이제 이 철강재 쪽에서 봤을 때도 상승폭이 역시 이 원료 원재료 관련 철광석 가격에 이 최근에 두달 만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의 그뭐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철강재를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대표적인 이제 뭐 제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철강재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재 가격을 올리면서 이 철강 업체들의 이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것보다도 일정 수준 스프레드, 그러니까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. 아무튼 이런 스프레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철강제 가격을 올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후판에 오폭 가격 같은 경우에도 톤당 800달러로 설 연휴 전보다도 지금 현재 30달러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올리는 부분보다도 이 글로벌 업체들이 올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그뭐 포스코도 그렇고 이 포스코의 대표적으로 광양 쪽에 이제 그 공장이 있잖아요. 이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서 개수의 보수 작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이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철강재 가격에 대한 이 올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더 이제 기간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철강 가격의 이제 인상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폐해들도 있을 거고 수혜도 있을 겁니다. 뭐 일단은 그 시장 가격을 바로 판가에 반영할 수 있다면 수혜가 될수 있을 텐데 또 보면 특히 철강에서 조선 쪽, 이런 쪽하고는 좀 약간 마찰도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지금 현재 이 조선 업체들이 그전에 작년에 어떻게 보면 수주가 좀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좋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선 업체들이 올해 좀 상반기 때좀 평가가,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 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좀그 고민이 되는 상황이 이 조선 업종 쪽에서 나온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. 우선 뭐 철강제뿐만 아니죠. 우선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철강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근데 이건 조선 업종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업종도 자동차도 그렇죠. 그렇죠. 뭐 반도체, 뭐 건설, 뭐 기계 업종도 같은 경우에도 이 철강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근간이거든요. 가장 중간재로서 이 가격에 대한 변동 부분은 전체적인 전방 산업에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철강제 가격의 상승이 물론 이제 철강 업체들한테는 단기적인 좋은 이슈로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산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.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고 글로벌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, 또 SOC에 대한 투자 부분이 활발해지면서 철강제 가격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인데,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 가격 인상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더,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공급망 병목 현상에 일단은 요런 또 때를 또 수혜로 삼아서 또 주식을 관련주들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러면 관련 테마가 이제 뭐 철강,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, 조선 이렇게 또좀 나눠지겠네요. 네, 그렇죠.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철강금속 업종은 작년에도 참 좋았어요. 생각보다도 실적이 좀 많이 좋았던 상태고.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업체들이나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상반기 때 뭐라고 할까 좀 좋은
그 어떤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. 우리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때 갔을 때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다 좋게 나왔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어떤 한 고비는 돌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반도체 이 철강제 떠나서 이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이 생산 차질 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추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년에도 시장 점유나 수주 부분도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하지만 수주 양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이 성가에서도 이 좀 고부가 가치가 나는 이 좀 마진이 많이 남는 성가에 대한 어떤 종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뭐 많이 주가가 좀 떨어졌 작년 뭐 상반기보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한번 좀 그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망이나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뭐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일본하고 또 EU하고 이제 철강 관련한 관세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우리도 이제 이게 다가와야 되는 이제 현실인데 이런 어떤 관세 부분은 이런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우선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유럽 연합이나 그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25%거든요. 이 고유 관세를 지금 일정 커터너에서 지금 면제를 받는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엔 된다는 가정 하에서 봐온다고 한다면은 이 수출에 대한 부분 탄력이 분명히 좀 좋아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우선 2015년과 2017년에 봤을 때도 이 수출 물량의 70% 이상은 아예 수출할 수 없었던 구조였거든요.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좀 저는 좀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미 쪽에서 미국 쪽에서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좀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 오늘 이 이슈에서 그래도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섹터는 철강으로 봐야겠군요. 네. 그렇죠. 이제 뭐 철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 대한 철강에 대한 이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돼요. 그거는 뭐 현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항상 뭐 철강 업체들의 이 뷰를 좀 제시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른다는 게 중국 쪽이거든요. 네, 네. 중국의 어떤 경기 지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중국 쪽이 좋다라는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. 네. 하지만은 어떤 그 좀 눈으로 좀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은 분위기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의 뭐 PMI 지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54를 좀 이상을 기록하면서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연초에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철강 쪽에서의 이 수요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. 네. 예. 동계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 과정인데 이 그 이후에 어떤 이 한 2월 정도 2월 이후 2월보다도 2분기 전으로 해서 이 철강제에 대한 수요 부분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철강의 생산에 대한 부분이 중국 정부가 좀 제한하는 구조로 가는 건 작년부터 좀 있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그 좀 풀어져야 어떻게 된다고 한다면 이 가격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한 타격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자, 관련주 좀 챙겨보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포스코 있을 거고요. 현대제철 좀 살펴볼까요? 네. 네,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는 부분은 이제 포스코라고 좀 볼 수 네. 있겠고요.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 포스코 뭐 지주사 전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시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도 이 포스코
그렇고가 어떤 중국 쪽에서의 소비도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는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신사업 쪽에서의 판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포스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주주총회나 이제 분할에 대한 부분의 이슈 외에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작년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에 좀 부합했어요.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합했기 때문에 다른 현대제철이나 이 중국 그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이 작년 이 4분기 실적이 그 전에 예상치에 좀 낮게 나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포스코는 좀 이 선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. 이 어떻게 보면 차 강판 가격 인상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현대제철한테는 사업 특수상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차 강판에 대한 이 가격 인상 부분은 뭐 그 작년부터 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현대그룹과의 좀 얘기가 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인상 추세로 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뭐 상반기 때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한번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국제강 같은 건 이제 봉영강이거든요. 이제 봉영강 쪽에 다들 일반 철근 쪽에서 철근 이 제품 중에서도 그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을 올해 실적을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이 어떤 SOC 글로벌적인 부분 투자가 좀 활발히 돼야 좀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언급했던 이들 모두 기업들 뭐 다 지금 지난해 역대급 실적 기대하고 있고 자, 그러면 우리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? 세아제강. 세아제강. 네. 네. 세아제강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고, 이 세아제강은 어떻게 보면 관광 쪽에서의 그 특수가, 특화가 되었다 볼 수 있겠는데, 이 관광 같은 경우에도, 굉장히 좀 그 경쟁 업체들 많지만,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점유율 계속 2위를 지금 기록, 유지를 하고 있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, 이 세아제강의 이런 강간 쪽에서의 그런 부분이 그 전에 좀 기대했던 부분이 신사업.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뭐 해상풍력이나 이런 쪽에서의 실적을 좀 많이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그 신성장 부분 쪽에서는 약간의 작년에 그 출하나 양이나 이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. 하지만은 뭐 에너지용 관광이나 다른 기타 수출 쪽에서 만을 해주면서 이런 호실적 작년에 좀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신사업 쪽에서는 다시 한번 좀 코로나가 좀 이 잠잠해진다는 것보다도 이 코로나에 대한 위축된 경기가 더 이상 뭐 경기를 뭐 족쇄할 수는 없겠죠. 네, 네. 풀어진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해상풍력 발전이나 여러 가지 하부 구조물 쪽에서의 관광 수출이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이런 신재생 뭐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이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세아제강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도 한번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자, 세아제강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뭐 98,0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1차적으로 목표가는 좀 짧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0% 정도 위로 해서 11만 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형주 목표가를 넘으면은 매도가 아니고요.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는 시기가 바로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이제 네. 도달했을 때 한번 세아제강에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자, 오늘 머선일이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주점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